반갑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주는 집통령입니다. 절기상 소망과 입하가 벌써 지났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 원래 이 집공예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났을 때 사랑방에서 모여 앉아서 다음 해 농사에 도움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겨울인데 한여름이 하려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대상의 작품을 요리를 할 것인가 라는 요리사의 마음으로 전쟁을 나가는 병사의 마음으로 준비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집 부분에서 지금 밑부분이 필요한 작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단을 하는데 사실 그 작품을 만들면서 요 반을 나눠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요 집 부위별로 쓰임이 또 재료의 그 질김이라든지 또는 크기, 두께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름 계획적으로 선택을 해서 작품 만드는데 재료로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바람에 강한 벼 품종을 키우다 보니까 설사 낫으로 베었다 하더라도 이 볕집이 좀 많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손실 없이 작품 만드는 계획하에 재료를 재단하고 재단해서 쓴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로스 없이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집통령이 재료를 다루는 방법을 동안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판단을 보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또 뭐 기계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입은 것도 있고 또 손상 없이 깔끔한 녀석도 있고 그러한 녀석들이 요 두 손에 거쳐가면서 쓰임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다듬을 때 항상 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가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요거 이렇게 마디가 있고 밑에 총대 부분이 조금 남아 있도록 자르는 그런 작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집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라는 것을 대충 평균치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 보면 몇 개를 빼 가지고 이렇게 빼 보면 대략 내가 어디를 끊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준치가 나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디를 끊어야겠다는 걸 아직 확신을 안 섰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시면 이 높낮이가 벌써 전체적인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마디가 아래 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마디와 마디의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요 녀석이 자라면서 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제가 이제 요것을 끊어내서 사용하다 보면 요 마디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아예 끊어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를 맞춰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은 최대한 길게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요 밑에 있는 녀석은 거북이를 만드는 그런 등껍데기, 거북이 등껍데기를 만들 때 쓰려고 지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나머지 이 부분도 나중에 아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뒤에 이제 필요한, 만약에 회기대가 필요하면 회기대 빼서 이렇게 모아놓고요. 또 이렇게 자른 것 중에 마디가 살아있는 것은 마디가 살아있는 재료대로 모아놓고요. 또 마디가 완전히 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또 매답 부분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르기 전에 이 안에서 좀 야리야리하고 또 얇은 잎이 있으면 미리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굵은 것은 막 쓰는 그런, 또 전체적인 상태가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나락이 있으면 털어냈다가 새들한테 맛있는 먹이로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야리야리한 집, 굵은 거는 굵은 거대로 이렇게 좀 모아놓으시고, 또 집이 많이 훼손된 거는 이와 같은 작품, 지금 막 쓰는 작품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쓰면 버릴 거는 없겠다마는, 아휴 저거 언제 저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라고 아휴 한숨 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벌써. 하지만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 뒤에 작품 진짜 막, 아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재미가 쏠쏠하지요. 자, 요거는 짧고 요거는 조금, 이것도 짧고 자, 짧고 손상이 많이 가서 요쪽으로, 에이구 미안하다 너는 막 써야겠다, 에이구 미안하다 막 써야겠다, 요 녀석들도 막 쓰고. 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지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녀석들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곱고 얇고 고운 요 녀석들을 따로 모으는 이유는, 집신 아시죠? 집신을 삼을 때 조금 고운 녀석들을 한번 상대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집신을 실생활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저 나름으로는 아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전투에 나갈 이 집통령이 총알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1차 선별을 가져서 제가 이제 집신을 만나기 위한 총알입니다. 곱죠? 색깔도 이쁘고 가지런하고. 이와 같이 선별된 녀석을 모아놓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집신을 만들 집입니다. 채를 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끊어내시고 나서 모으시고 얘는 얘대로 또 모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안에서 또 옥석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답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회기대, 매답 부분과 총대 부분의 마디가 일부 남아있는 녀석, 또 이런 집껍데기가 짧은 것도 사실은 모아놓으면 모아놓은 대로 또
용도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와 같은 녀석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은 용마름도 미리 틀어놓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버릴 게 없어요. 또 이제 이런 부풀하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다 모아놓고 있어요. 황토벽 바를 때 집이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서 벽이 잘 붙어 있잖아요. 제가 미니어처 초가집을 만들 때도 흙벽을 바르거든요. 그때 이러한 보풀하기조차도 사실은 없으면 이걸 다 온전한 집을 다 잘라서 써야 되는데 미리 그냥 이것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놓게 되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 황토 벽, 그러니까 황토에 이 볕집을 자른 것을 같이 으기해서 흙벽 바를 때 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집 통용에 있어서 집 한 단에서는 절대 먼지 외에는 버릴 게 없습니다. 구두쇠 같죠?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추려서 짧은 녀석들 모아 놓으시고요. 네. 1차 또 여기 또 선별 과정이 끝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모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3차적으로 또 이와 같은 회기를 빼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메다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기초 자료입니다.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제가 또 모아서 지금 거북이를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것들은 주로 거북이 목을 만들고 있어요. 늘상 이렇게 재료 다듬는 거를 저는 또 우스갯소리로 김장 다듬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열무김치도 한번 담갔다가 총각김치도 담갔다가 배추김치도 담그고 뭐 가지가지 김치를 다 담글 수 있는 그런 또 제 재료 다듬기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지루하셨어요? 시간은 금이다. 집 가져다가 대상 작품 정해놓고 재단해 가면서 그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마음도 다져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또 만들고자 하는 작품 만드실 때 어려운 점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